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버프된 기계 유망주 소라카 조이 누누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7레벨 덱 구성입니다. 기계 유망주 상징이 있을 때 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7레벨의 누누를 찾기는 굉장히 힘들죠. 누누가 나오기 전까지는 뽀삐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소라카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8레벨에는 레블랑을 올려주시면은 왼쪽에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켜지죠. 주문투척자, 해커, 자동방어체계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9레벨에는 뭐 선이 상징이 있다면은 신드라 쓰면서 4선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우르고시나 피들스틱 써주시면 조합 끝입니다. 시작 아이템은 연운을 추천드립니다. 연운은 그냥 많을수록 좋아요. 조이의 아이템은 블루와 모렐로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연운이 없다면 대체 아이템으로 무인수 정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기계 유망주 아이템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워두신 다음에 다른 챔피언들한테 골고루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방템은 애니한테 주시면 됩니다. 기계 유망주 시너지에 피해 감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에코한테 템을 옮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소라카 아이템을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소라카한테 기계 유망주 상징과 블루와 홍검이나 복원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후반에는 누누한테 아이템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방템이나 AP 딜템 두 가지 다 잘 어울립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후반에 기계 유망주 상징을 먹었거나 영웅 증강에서 조이나 애니 증강을 먹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기계 유망주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3-2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주고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줍니다. 이때 돈을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4-1라운드에는 7레벨을 찍어주고 화면에 보이는 덱 구성을 완성하고 애니와 조이는 꼭 이성작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돈을 다시 모으다가 4-5나 5-1라운드에 8레벨을 찍어주시고 레블랑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코는 조이 위쪽에서 탱킹을 해주고 애니는 그냥 중앙에 두시고 알리는 반대편에 두시면 됩니다. 원거리 챔피언들은 바닥에 한 칸씩 떨어뜨려서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방역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탈리아 궁 같은 거를 적게 맞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덱 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증강이나 노이나 애니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기계 유망주 상징, 익살군 상징, 선이 상징,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켜지기 때문에 단결된 의지, 그리고 초반부터 템포를 올릴 수 있는 수완가, 그리고 아군 전체가 강해지는 보석 연꽃, 빌드업에 무난한 루덴의 메아리, 사이버네틱 통신, 현상의 축복과 재생의 바람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시작 아이템은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파랑색 구슬에서 지팡이가 하나 더 나왔고요. 아이템은 조개가 나왔고요. 이러면은 룰루를 사줍니다. 룰루랑 애니까지 나왔고요. 이번 턴에는 확정적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유미랑 애니, 렐까지도 사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템 처리는 아마도 이온 충격기 쓰면서 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렐은 못 샀고요. 첫 번째 증강체. 이번에 익살꾼 왕관이 바뀌었죠? 모렐로를 줍니다. 밤끝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마침 우리가 룰루랑 애니까지 있던 상황이었죠. 익살꾼을 먹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3기계 유망주까지 버프가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레벨업 하면서 유미를 올려서 선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징크스를 올리게 되면은 3익살꾼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살꾼 상징을 애니한테 주시면 안 됩니다. 익살꾼 상징은 무조건 딜러한테 주셔야 돼요. 애니가 탱킹을 하다가 뒤로 도망가면은 우리 딜러 라인이 너무 위험해지겠죠. 자, 이거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온 충격기 한 턴은 아껴주고요. 자, 징크스가 앞에서 탱킹 해주다가 빠지면은 이런 식으로 허수아비가 탱킹을 해줍니다. 지금 딜러만 올려놨지만 이 익살꾼 허수아비 때문에 딜탱 밸런스가 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익살꾼은 초반에 1렬에 두고 쓰시는 게 좋아요. 룰루 이성작 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딱 익살꾼 상징 먹으면서 보이랑 모렐로 나와가지고 빌드업이 굉장히 쉬워졌죠. 이대로 쭉 가주면 됩니다. 익살꾼 상징이 빌드업도 좋고 후반에도 좋습니다. 애니를 중앙에 두고 아마 썬파를 줄 것 같고요. 이온 충격기까지 주겠습니다. 상대가 5레벨이죠. 우리 익살꾼들이 앞라인에서 맞아주다가 빠져주고 힐까지 써주고요. 상대의 딜을 분산해서 잘 맞아줄 수가 있어요. 정찰을 해봤을 때 조금 세 보입니다. 레벨업 하면서 블리츠 올려서 탱킹 더 해줄게요. 근데 상대 굉장히 약해서 이거는 레벨업 한 거 조금 아쉽지만 어차피 결과론적인 거죠. 3연승 이어가고요. 우리가 지금 지팡이가 하나가 있으니까 근데 지팡이로 처리할 게 딱히 없기는 해요. 이러면은 벨트 소나 기물이 굉장히 좋아요. 벨트는 후반에도 많이 쓰이고요.
기계유망주에서 쇼진 나온 것도 굉장히 좋고요. 블리츠를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블리츠는 그냥 깡통인데 징크스는 스턴까지 넣어주면서 팜 익살꾼을 받아주죠. 블리츠는 팔아주면서 이자를 받아주고요. 방금 징크스가 어그로 굉장히 잘 끌어준 다음에 맞으면서 만화를 채워서 앞라인 스턴을 빠르게 넣어줬죠. 그리고 저번 패치에 또 룰루가 버프가 돼서 빌드업이 굉장히 좋아요. 룰루 빌드업도. 이 기계유망주 조이를 쓰실 때에는 배치는 떨어뜨려 두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오래 싸우는 게 좋기 때문에 상대 근접 챔피언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징크스는 무조건 1렬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방금 같은 구도가 나옵니다. 익살꾼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요. 소나는 소라카 나오기 전까지 쓰셔도 되고 알리스타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기물입니다. 황소부대에다가 마스코트 이따가 에코가 나오게 되면은 방패대까지 받아줄 수 있고요. 어차피 벨트 빼줘야 돼서 팔아줘야 합니다. 레벨업의 기준은 딱 레벨업 하면서 30원 되면은 6레벨이든 7레벨이든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딱 30원 이자만 받아줘도 충분합니다. 연승일 경우에는 무조건 찍어주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3익살꾼에 관리를 쓰면서 황소부대까지도 받아주겠습니다. 딜탱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소나가 힐까지 해줄 수 있고요. 징크스가 빠지면서 스턴 한번. 상대 보시면은 황금 피켓. 여기도 AP 쪽으로 우리랑 겹칠 수 있겠네요. 근데 뒤에 기물들을 보니까 하이사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골드 증강이 나왔네요. 보석 연꽃 굉장히 좋습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상의 축복은 굳이 필요하지 않고요. 기계유망주한테 지금 보시면은 아이템이 다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기계유망주한테만 아이템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정찰을 해봤을 때 7레벨 찍었고요. 여기는 여기도 7레벨 찍었고요. 그러면은 우리도 따라가 주겠습니다. 찍으면은 우리도 이길만 하기 때문에 안 찍으면 지거든요. 자, 7레벨 만났고요. 즈롯까지 사용해 주겠습니다. 유미를 안 올리고 소나 하나 더 올린 이유는 소나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즈롯이 버텨주고요. 소나가 힐 넣어주고 애니궁 한 번만 더 넣어줍니다. 상대 징크스가 템이 너무 좋기는 해요. 자, 이거는 우리 소나 다 이겨주고요. 딱 레벨업해서 이긴 것 같죠. 자, 이렇게 7연승을 이어가게 되면 30원 이자를 받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3원의 이자를 주기 때문에. 자, 이거는 리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징크스는 살짝 빼주면서 4선 1로 갈게요. 자, 여기는 굉장히 약하죠. 전턴에 만난 사람에 비해서. 여기는 지금 레벨업에 초월 먹고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뒤집게 다 뺏겼으니까 칼이 더 좋기는 한데 1원이라서 못 먹겠고 4원짜리 복궁 먹어줍니다. 자, 리신이 페어구요. 원래 만약에 여기서 조이까지 페어였으면 리롤을 돌렸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리롤 없이 이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동 방어 체계 확인을 해줍니다. 이제는 40%가 아닌 66%일대로 버프가 되었죠. 2번 골라주고요. 자, 피바라기는 앞라인에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겨주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상대도 연승 중인데 우리도 연승 중이죠. 우리는 지금 블루가 없어서 구인수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 연승은 끊어주면서 우리 연승은 이어갑니다. 좋아요. 어우, 누누가 나왔습니다. 너무 좋죠. 조이도 페어고요. 근데 누누를 올리려면은 리신이랑 유미가 같이 빠져야 될 것 같고요. 누누랑 징크스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게요. 징크스는 1렬에다가 두고요. 상대도 기계유망주에다가 소라카를 쓰고 있네요. 상대는 에코도 벌써 있고 소나도 2성이고요. 여기는 너무 센데요. 여기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소라카가 진짜 셉니다. 기계유망주까지 들어가서. 아직 상대가 3기계인 것 같긴 한데 선의가 좀 잘 나와있죠. 일단은 뽀삐가 나왔으니까 소라카도 나왔고요. 상징이 없을 때 5기계를 하는 건 조금은 별로긴 한데 지금 구성에는 그래도 5기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자를 받아주고요. 보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선의도 좋고 기계유망주 상징도 나왔고요. 근데 이거는 5기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무조건 기계가 좋습니다. 뽀삐를 뺄 수가 있는 게 너무 커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를 해줄 수 있죠. 소라카를. 기계유망주 상징은 소라카한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라카 아니면 에코인데 에코의 방템이 든든할 때는 에코한테 주셔도 되지만 지금 상황엔 소라카가 좋죠. 그리고 기계유망주한테 템을 많이 실어주는 게 좋아요. 아이템은 장갑 곡궁 연운인데 처리하기가 애매하죠. 스태틱을 만들기는 우리가 이미 이온 충격기가 있어서 필요가 없고요. 라위가 필요가 없고요. 정손도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아, 퍼지는 웃음 누누가 나왔네요. 4호코 증강인데 사실 여기서 누누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4번을 돌릴 수가 있죠. 5호 기물 개수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누누를 무조건 뽑을 수가 있었어요. 아군한테 도움이 되는 증강이기 때문에 퍼지는 웃음으로 그냥 골라줬고요. 눈글러 가요도 요번에 버프가 되긴 했는데 그냥 아군이 세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레벨업 해주면서 유미를 올려가지고 사선이를 할게요. 징크스로 3익살꾼도 있긴 했지만 사선이가 나을 것 같고요. 에코가 나오면 3익살꾼에다가 암라인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자, 누누가 어그로 잘 끌어주고 사미라가 곧 죽을 것 같죠? 익살꾼으로 한번 조이가 버텨주고요. 보내줍니다. 여기서 아이템은 계속 연운을 노려주시는 게 좋은데 체력이 계속 1등이기 때문에 연운은 안 나올 것 같고 벨트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싸기도 하고 조금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어도 많고 에코의 기대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10원까지만 조이 이성작 됐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피바라기랑 이온 충격기는 누누한테 몰아줍니다. 이즈리얼이 삼성이긴 한데 우세 삼성작이 굉장히 잘 됐어요. 말파랑 리신이랑 근데 살살 녹습니다. 가볍게 이겨주고요. 8레벨 단계에서 우리가 소라카 2성이랑 에코 한 마리 찾고 9레벨을 가면은 제일 좋기는 합니다. 소라카 페어가 잡혔고요. 조금 더 돌려볼게요 이러면은. 여기까지만 돌려줍니다. 드롯을 만들어도 질 것 같네요. 상대가 너무 세가지고. 칼리아 2성이랑 에코 2성이죠. 우리가 9레벨 가기에는 필드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다음 턴에 리롤 돌려가지고 소라카 2성이랑 에코 한 마리 찾아볼게요. 근데 이번 판은 에코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이미 한 10마리가 팔려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연운 먹으면서 블루부터 만들고 생각할게요. 알리스타 2성작이 되었고요. 조금 돌려서 유미도 2성작이 되었고요. 에코 한 마리는 찾고 싶은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많이 팔려있어서 10원은 아껴둡니다. 아이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기계 유망주한테 팀이 들어가면 좋아요. 드롯 하나는 써야겠네요. 애니한테 쓰겠습니다. 애니한테 써야지 피해 감소를 더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아이템을 침장을 써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어우 좋습니다. 이겨주는 거. 버틸만 하면은 돈 모아서 9레벨 가는 게 베스트긴 해요. 소라카가 페어긴 한데 이제는 돈 모아서 9레벨 가서 그냥 에코 올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우 상대 누누가 데미지가 너무 센데요? 부딪히면 우리가 다 죽네요. 요거는 누누 2성 차이인 것 같고요. 먹을 게 딱히 없네요. 그냥 태양 불꽃 망토 먹어주겠습니다. 에코가 드디어 나왔고요. 그러면은 에코를 사선이가 나을 수도 있긴 한데 에코로 갈게요. 그냥 저학은 소라카 주고요. 정소는 조이 주고요. 전파는 누누 줍니다. 삼익살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에코로 가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문력보다는 유지력으로 딜을 하는 느낌이고요. 우리 누누가 군각이 너무 안 좋네요. 안 부딪히고 계속 뒤로 빠졌고요. 아 상대 힌드라가 너무 잘 땡겨오네요. 그래도 많이 잡았습니다. 2등이랑 꼴등 오른쪽을 맞춰줄게요. 칼리아 템이 좀 살벌하긴 한데 상대가 신드라도 2성이긴 하네요. 그리고 에코가 너무 잘 버티고요. 소라카가 공 조금 써주고 그래도 많이 잡아줍니다. 체력 35. 이제 우리는 9레벨에 다 왔고요. 다음 턴에 9렙 찍고도 한 2-30원 돌릴 수가 있습니다. 소라카 마지막 아이템으로. 근데 보성 연꽃이 있기는 한데 복원을 주면은 투명타 확률이 진짜 높기는 합니다. 홍검으로 갈게요. 어차피 사선이 쓸 거기 때문에 오염포랑 이온 충격기 나눠주고요. 9레벨 여기서 봐줍니다. 조금 돌려서 신드라 나오면은 소나 대신에 넣어줄게요. 안 나왔으니까 10원은 남겨줍니다. 상대는 아직 8레벨. 근데 이성작이 좀 잘 됐고요.
누누가 거의 트럭인데요. 밀고 나가면은 애들이 반피 이상 깎입니다. 한 대 맞으면 터집니다 그냥. 이거 상대 누누가 말이 안 되네요. 부딪히면 다 터집니다. 요번에 버프된 5기계 유망주 그 36% 추가 피해 때문에 말이 안 되게 셉니다. 누누 한 마리 찾으면 2성 되고요. 자 일단 누누는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기계 유망주 템을 넣어두고 치면은 저 썬파랑 심장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템이 다 빠졌죠. 그러면 새로운 누누가 됐고요. 누누한테 거학종손 썬파까지 주고 심장은 왼쪽 맞춰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템을 막 넣어두다가 기계 유망주는 5기계가 되면은 템을 두 개를 주기 때문에 이성작을 할 때에 이런 식으로 템을 빼주는 꿀팁이 있습니다. 자 이겨주는 거 좋아요. 올려볼게요. 나올만 합니다. 9레벨인데 힌드라가 나왔으니까 소나를 빼주고요. 금은투척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별수호자랑 신드라 땡겨오는 거 좋아요. 소나를 팔아주면서 한번 돌려서 보라카 누르고 두 마리 쓸게요. 자크 팔고 두 마리 땡겨오면 되겠죠. 심장은 웬만해선 누누한테 주는 게 좋아요. 심장 위치는 오른쪽으로 갈게요. 여기도 우르고 2성이 피들 2성 좀 세 보이긴 하죠. 우리 누누가 딜을 잘 해주는지 볼게요. 딜템이 하나도 없긴 한데 한번 부딪혔을 때 탈리아가 반피가 됐고요. 빈라인 터집니다 그냥. 누누가 딜템이 없는데 빼기는 해요 확실히. 아 근데 졌어요. 상대도 많이 세기 때문에. 조합에서 아이템은 효진 아니면 선희인데 선희로 갈게요. 선희는 그냥 많을수록 좋습니다. 선희 챔피언 한 명이 그냥 스킬 쓰면 아군 다 주문력 올라가기 때문에. 신드라 사주고요. 로이한테 선희를 주고요. 르블랑이 나왔습니다. 르블랑 올려주면 시너지 깔끔해지기는 해요. 대신에 별수호자가 빠지긴 합니다. 조금 더 돌려주고요. 호라카 2성 좋습니다. 근데 우리 자동방어 체계가 별로긴 해요. 지금 르블랑이 들어가면서 시너지가 3개 켜지긴 했지만 해커 딱히 필요 없고 주문투척자는 아예 의미가 없고요. 자동방어 체계가 그나마인데 가방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힌드라가 2성작이 되면은 유미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누누가 너무 세긴 한데 일단 우리 소라카 2성이 되니까 어느정도 딜 들어가면서. 와 우리 누누도 데미지가 방금 보셨듯이 1500이 떴거든요. 상대 풀피였는데 그냥 한방에 밀어버리네요. 누누가 말도 안되게 세졌어요 그냥 기계유망주 패치로. 신드라 떴고요. 이러면은 르블랑 아니면 유미인데 유미를 올리면 오선이의 3 마스코트 좀 불편하죠. 그냥 르블랑으로 가겠습니다. 유미는 땡겨서 쓸게요. 심장은 누누한테 주고요. 누누 플레이를 한번 볼게요. 상대 애니 우리가 선의를 많이 쌓으면은 누누도 세집니다. 상대 누누도 세고 우리 누누도 세요. 근데 상대 애니가 도망가면서 우리가 소라카 타겟팅 하면서 잡아주고요. 이긴 것 같네요. 상대는 8레벨이고 우리는 9레벨이죠. GG. 지금까지 기계유망주 조이 소라카 누누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